목표 달성 경영은요, 반드시 언젠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자소서이자 면접 때 나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요, 목표 달성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표 달성 능력은요, 반드시 언젠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자소서이자 면접 때 나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 달성 능력, 즉 성과 지향이라고도 합니다. 그 역량으로 따지면. 그래서 목표가 주어지면은 어떤 성과 목표가 주어지면 그거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추진력이랑 어쩌면 비슷한데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추진력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달성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소서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자소서를 쓰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목표 달성 능력, 어떤 상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목표를 일단 달성하려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애물이라는 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자소서라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거나 그냥 면접 때 막 대화를 하면요, 뭐 장애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목표 달성 능력이 있는 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소서는 텍스트예요. 텍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선정을 할 때 장애물이 있었던, 많았던 그런 목표 달성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유튜버로서 이번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고자 해요. 근데 쭉 달려와서 그냥 유튜브로 성공했다, 그냥 영상 찍고 올리고 영상 찍고 올려서 성공했다 라고 하면은 이게 목표 달성 능력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죠.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다?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를 내가 극대화시켜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영웅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 빌런이 있어야 되는 거야. 빌런이 없으면요, 그냥 쫄쭈리만 입고 돌아다니는 변태랑 똑같아요. 항상 나쁜 놈이 있어야지 영웅이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목표 달성 능력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장애물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내용이 나와야, 즉 상황 액션 결과에 그 액션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나와야 목표 달성 능력이 잘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버로 성공하기 위해서 쭉 달려왔는데 뭐 중간에 갑자기 저작권 이슈로 소송을 당해 중간에 사람들이 태클을 당해서 뭐가 망가져, 중간에 뭐 우리 뭐 PD가 아파,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해야 그걸 내가 극복하는 거죠. PD를 아픈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좀 달래주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했는지가 들어가야, 아 진짜 얘는 어떻게 해서든 목표가 주어지면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걸 극복하고 하는구나 라는 게 보이잖아요. 예,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쓰는 것은, 자소서라는 건 텍스트라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역량,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이 장치를 뭐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재료를 선정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재료 선정이 90%라고. 똑같은 그 목표 달성 능력이 있다면 재료를 선정할 때 그 장애물이 컸던 것을 고르면 더 잘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목표가 뭐냐? 취업이죠. 목표 달성 능력, 장애물이 크죠? 여러분들의 취업, 아주 좋은 목표 달성 경험이 될 겁니다. 물론 이걸 자소서에 쓸 수도 없겠죠. 자지 달성 못했어요. 니까 네,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을 하나하나, 인생에서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자소서 경험 중에서 알고 싶은 경험들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좋아요에 가장 많은 것들 제가 영상으로 바로바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필수, 오케이? 이상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